반갑습니다. 저희는 신라 음식을 연구하고 또 복원을 해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재현을 하고 있는데 온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라선제라는 회사의 대표 차은정입니다. 라는 신라 할때 우리가 쓰는 비단라 그리고 음식선 재현할 제 해서 신라의 음식을 재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큰 틀에서 보면 우리의 전통 음식을 널리 널리 좀 보급해서 음식을 통해서 세상을 좀 이롭게 한다 이런 뜻으로 라선제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약천년의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라라는 그 국가가 어떤 음식들을 먹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그런 음식 문화를 연구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아, 그 곳에 가서 그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얘기도 좀 전해 듣고 또그 곳에 계시는 학예사님들, 박물관에서 계시는 학예사님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신라 음식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을 경주에 가자. 그렇게 해서 경주에 온 지가 올해로 13년 차가 됐죠. 지금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날, 신라 음식의 50가지라는 그 음식을 복원하기까지에는 저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음식 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문헌이나 기록들을 인근 학문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벽화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왜 음식하는 모습의 벽화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도 보면 시루가 등장을 한다든지 그때 어떤 떡을 쪄서 먹었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라 음식에 대한 어떤 복원의 시작은 인근 학문에 계신 분들의 만남이 저에게는 큰 결실을 가져다 줄수 있는 첫 단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한식이라고 하는 한국 음식의 어떤 중심에서 신라 음식을 보면 굉장히 담백했어요. 사실은 신라 음식과 그 이후에 조선의 음식 중에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념류인데요. 양념 중에 고추가 없었던 거는 신라고 고추가 있었던 건 조선이에요. 그래서 신라 시대의 음식에는 고추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고추를 많이 먹잖아요. 그냥 된장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매운탕 같은 데 이렇게 썰어서 위에 올리기도 하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김치에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신라 시대 때 음식에는 고추가 없었기 때문에 김치 색깔이 빨갛지가 않죠. 거의 대부분이 백김치 수준에서 즐겨왔고 그것이 조선시대가 되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한 17세기 정도 중반 이렇게 되면 고추가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음식에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고추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 음식은 맵고 짜고가 아니라 굉장히 담백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벌, 설아벌, 신라라고 하는 그 도읍지였던 이 땅이 여기에서 나는 뭐 주변에 또 바다도 있고 동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산도 있고 그리고 평야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쌀과 벼와 이런 농사가 아주 잘 돼서 굉장히 훌륭한 식재료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밥과 국과 거기에 맞는 계절 반찬들이 놓여져야지만이 그게 우리는 전통 식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라 천년의 음식들을 복원을 좀할 수만 있다면 그 복원된 음식들을 우리가 21세기에 많은 세계인들에게 정말 공유하고 또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의지가 불타올랐죠.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경주시에서 몇년 전에 신라 음식, 전통 음식으로 명인을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대의 신라 음식 명인으로 지정받은 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대, 3대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이 라선제를 계속 경주와 함께
이끌어가고 리드해 나갈 젊은 후계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월이 훌쩍 지나서 제가 나이가 80, 90이 됐을 때도 더 훌륭하게 발전되어 있고 경주와 함께 성장 발전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